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토막 반이 난 거죠. 두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에 쉽게 돌파를 못 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 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었을 때 2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대공황이라는 얘기,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 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런 여러분들은 제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이 종목 제가 20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후원금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매달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5월 18일 날도 배당이 됐습니다.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글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분석한 전문가는 단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애널리스트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린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넋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손절을 짧게 끊으시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른쪽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건데요. 1,000원에서 저는 일단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중간 금액에선 매수 안 하고 500원에서 2차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 목표가를 2,000%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요. 1,500%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면 7,000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10,000원까지 홀딩을 해서 2,000%의 목표가를 잡고 저 또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 또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동전주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동전주를 사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500원일 때 이런 게 정말로 진정한 동전주가 되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